그러니까 그 차가 이제 그 차를 못 발견하고 그냥 받고 옆에 그 도랑으로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 차가 그냥. 제보자를 비롯해 도로를 지나던 다른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사고 수습을 도왔는데요. 사고를 당한 차량 탑승자들의 상태는 어땠나요? 운전자가 이제 다행히 바로 정신 차리고 일어서 해갖고 나오고 그 옆에 탑승했었던 그 아주머니분은 거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유, 저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그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갖고 그 정비하는 차를 부른 상태였고요. 예. 삼각대도 설치 안 해놓고 저런, 저런. 그냥 그 차 안에 그냥 운전자가 같이. 아유, 그래요. 위험하죠. 와, 차량 고장 시엔 비상등을 켜고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해 2차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차량은 갓길로, 사람은 가드레일 밖으로.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막 동이 트기 시작한 고요한 새벽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이구 차량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엄청난데요, 속도가. 중앙분리대를 박을 것 같으니까 핸들을 좀 심하게 트셨어요. 그쪽 가드레일 쭉 박고 전복됐다가 3차선까지 튕겨져 나가신 거예요. 큰 사고네요. 자, 사고 직전의 모습이 담긴 후방 영상입니다. 제보자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선 변경을 하는데요. 이 차량이 속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급하게 피하려다가 사고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이 하나 더 있었다면서요. 전날 술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치가 뜬 상태였고 다음날 이제 일어나면 아 괜찮겠지 하고 운전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걸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보자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틈이 없었다는데요. 그 이후에 한 5일 후였나?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제보자가 서행을 하며 황색 신호를 받고 멈춰섭니다. 자, 그런데 아하, 차량이 갑자기 충격이 가해졌네요. 뒤에서 받았죠? 네, 뒤에 화물차 한 대가 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제보자가 신호에 맞춰 속도를 줄이는데 아이고! 아, 충돌과 함께 제보자의 차량이 한참 밀려나갔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그 신호등이 신호위반 과속 그 단속 장비가 있는 신호등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갈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하신 말씀은 왜 섰어요? 안전하고 원활한 속도를 위해서는 신호 준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이 부른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당진입니다. 제보자 앞에 흰색 승용차가 대형 트럭 앞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 하는 순간 승용차가 멈추지 않죠? 트럭에 밀리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뛰어들어가는데 그 추레라 그 앞 범퍼 쪽에 딱 걸리면서 이렇게 밀고 가는데 추레라 기사가 저는 처음에는 이게 좀 쓸 줄 알았어요. 이 트럭은 승용차를 한참이나 밀고 간 후에야 뭔가 이상한 걸 느꼈는지 비상등을 켜는데요. 그런데도 금방 멈추지 않습니다. 가스 운반 트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 그 누구도 쉽게 나설 수 없던 상황인데요. 앞에 가서 말릴 상황, 그 정도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당황했고, 그렇죠. 내 쪽으로 튕겨져 나올지 뭐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니까. 네, 맞습니다.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대형 트럭이 서서히 속도를 줄이자 승용차는 맞은편 도로로 빠져나가 겨우 멈췄다고 합니다. 다행히 다른 차량과의 충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처음이 아닙니다. 대형 트럭들이 다른 차량과 충돌 후에도 쉽사리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꽤 먼 거리를 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보이처럼 대형 트럭과 나란히 달리고 있던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할 경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트럭 터미널을 찾아가 봤습니다. 트럭 운전자들을 직접 만나 사고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어떻습니까? 브레이크가 잡히질 않아요. 이게 짐 싣고 가기 때문에 중량이 있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밀려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더구나 이거 빗길이잖아요. 빗길에서는 더 많이 밀리죠. 반대로 핸들을 꺾여 버리면 이게 출혈하잖아요. 꺾여가지고 도로 다 막으면서 차까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속 100km로 달리던 트럭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일반 승용차와 달리 180도 휘전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예. 사고를 직감했다 할지라도 제보 영상들처럼 승용차가 바로 앞에 자리할 경우 그 위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섣불리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면 승용차를 밟고 지나갈 위험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중이 쏠린 트럭은 전복돼 도로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직접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이는 자칫 대형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흔히 이런 유형의 사고는 운전자들이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에 주의해야 할까요, 그럼? 대형 차량은 일반 승용 차량에 비해서 차체가 높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보다 좀 넓은 사각지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정면에 갖고 있는